사라지지 않는 직장 내 성추행 실태와 원인을 짚어보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사보다는 차별이 많은 게 조금 알게 모르게 다들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라서 그 조금 받는 제가 언어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출산 문제나 육아휴직 문제 등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권, 인권과도 직결되는 사회 문제인 만큼 조직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기업 문화 개선은 물론 직장 내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알고 싶은 성가사회 저자인 영남대 사회학과 김한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권입니다. 대구 여성의 김미정 노동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 성추행이나 성희롱, 또 성폭행과 관련되는 이 직장의 성추문은 사실 어제와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오늘날 많이 부각되는 이유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 피해자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을 언론이나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면서 마치 오늘날 이런 문제 더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 저변에 있어 왔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성추문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당사자들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 내 성추문 같은 문제들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될 그런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이 밖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 김 이사님, 여성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곳에서 다 일어납니다. 직장뿐 아니고 가정, 학교 여러 곳에서. 특히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될 직장이나 학교에서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성범죄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여성 중에서도 힘이나 사회적 입지가 약한 분들이 주로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성폭력특별법이나 성희롱방지법 이런 것 때문에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피해자 보호에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아직은 성차별이나 성범죄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생기는 과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균형적이고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성차별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 이사님께서는 실질적으로는 성피해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김 교수님, 이 최근에 그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성추문, 성희롱, 또 성차별. 개념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추문이라고 얘기하면 그 추문의 사전적인 의미는 추잡하고 아주 좋지 못한 소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추문이라는 것은 성희롱 혹은 또 아니면은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성추행, 성폭력 등과 관련되는 아주 추잡하고 좋지 못한 그런 소문을 일컬어서 성추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희롱이라든지 혹은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희롱은 당사자가 아주 뭐랄까 좀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는 행동과 언행을 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성희롱이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어떤 가해자가 성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나타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강간이라든지 강간 미수와 같은 것들이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문이라는 것은 이런 세 가지 큰 틀에서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을 이끌어서 우리가 성추문이라는 얘기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의 범위는 어디 정도까지입니까? 성희롱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로서 상대방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는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상대에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하고요. 또 행동으로서도 예를 들면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게 되면 그건 성희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만 그렇죠. 느껴도 예, 성희롱을 예, 볼 수 예.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피해자에 대한 진심 있는 사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회사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약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자면 일단 피해 직원 보호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회사 조사나 그런 데서 제대로 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령 뭐 성추행을 당했는데 성희롱 정도로 가볍게 표현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한테 닥칠 불이익 같은 거 회사의 분위기 같은 거를 생각을 해서 입을 아직은 닫고 있는 거죠. 닫고 있고 그런 면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확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즉각적인 가해자 징계가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노동청 조사나 형사적인 조치까지 다 끝나고 나서 가해자를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시행이 되어야 될 거고요. 내부 직원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고위 간부가 성희롱 예방을 하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교육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 성희롱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실태 조사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에서 조사를 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기의 피해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가 동원돼서 체계적으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이 사태를 예방하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